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오전에는 멀쩡했었는데, 바이올렛이요. 며칠 전에 제가 이거 샀다고 자랑하면서 이 입꽂이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뿌리 내린 거. 그런데 오전엔 괜찮았는데, 오후에 좀 전에 보니까 이게 꼬무꼬무해졌죠.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게 탔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여기 큰데 있잖아요. 이렇게 잎이 가에는 그래도 큰 데는 그래도 안 탔는데, 요 잎이 에리에리한 거, 요런 거는 뺑글라 이렇게 히끄리끔 많이 탔어요. 그런데 이 안에 새로 나오는 거, 요것도 조금 한쪽은 조금 탔거든요. 얘는 괜찮은데 과연 이게 소생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늘에 바람 잘 통하는 데다 옮겨 놓으려고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 가을 햇살이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길잖아요. 햇빛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거실에 문을 활짝 제가 열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햇빛에 제대로 이거를 햇빛이 제대로 맞 저거 뭐라고 해야 되나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요즘 햇빛에 나 그냥 나가도 따끔따끔하잖아요. 이 곡식 익는 그런 가을 햇살이라서 워낙 강한 햇빛이라서 이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잎이 너무 에리에리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다육이도 이렇게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데 얘는 보니까 어느 고수님 보니까는 햇빛에 바깥에 노지에다가 키우더라고요. 바이올렛을. 그런데 그래서 저는 햇빛에 강하다고 해서 저는 좀 자신 있게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거실 그 탁자 위에다 그냥 올려놨었는데 햇빛이 저기 길어서 얘가 햇빛을 받았나 봐요. 제가 방에 있어서 잘 몰랐었거든요. 낮에 오전에 그때 제가 오전에 우리 집은 햇빛이 좀 강해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화상 입은 흔적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집집마다 그 환경이나 위치나 이런 저기가 좀 달라서 100%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얘도 햇빛을 좋아한다고 그랬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햇빛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알았네요. 그래서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 집에서도 조심해서 잘 키우셔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이거 꽃 조만간에 아니면은 내년 봄쯤에 꽃 피울까 싶어가지고 엄청 매일 보면서 제가 이틀 동안 시골 갔다 오는 바람에 못 보다가 오늘 아침에 자세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멀쩡했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긴 한데요. 이게 잘 살아날까요? 아니면은 좀 지고 요거 새로 또잘 나와서 새순이 나와서 그냥 잘 커줄지 의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잘 커지기만 바라고 잘 돌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화초 요즘 화초나 이 다육이 색깔 이쁘게 낸다고 막 그러시는데 차각 막 하셨다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잘 보살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순간인 것 같아요. 이거 뭐몇 시간 상간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뭐 탔겠죠. 뭐한 10분, 20분 사이에 탔을 수도 있고요. 워낙 이게 얇아요. 그리고 좀 어린 바이올렛이라서 더 빨리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잘 극복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 돼 가는데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맛져 하세요. 감사합니다.